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온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성전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에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데요. 그 받을 때 처음 장면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묘사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미 3일 동안 옷도 빨고 또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이 나름 거룩하게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온 무리가 산 기슭에, 산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시내산 위에 나타나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좀 신기한 단어들이 많죠. 우레와 번개와 또 구름과 나팔 소리와 지진과 진동 뭐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 뭐 이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더불어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성경은 함께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그렇죠? 카이오스의 시간이신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인 인간의 시간에 들어오시면 인간의 모든 자연 법칙이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특이한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이런 현상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잖아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지진 가운데 바위가 쪼개지는 강풍 가운데 또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셨고 뭐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과 연기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현상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33절, 32절,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쓰시죠. 22절에도 쓰시고 24절에도 쓰십니다.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부로 올라오지 말아라. 함부로 올라오지 말아라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의 간격이 그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 신약에서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해서 어떤 분들은 이걸 딱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참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요. 구약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뜨리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그런 단순한 명제로 에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신약만 읽을래 저 이런 사람도 봤는데요. 아닙니다. 구약을 이해 못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뭔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구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워 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공의롭고 어미하신 분이란 사실을 지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가장 닮은 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식들에게 엄마들이 나 너의 주인이야, 너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자녀들이 18세 이상이 되고 좀 크면요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들은 너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또 그렇고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인간된 자식은 자라면 힘이 좀 생기면 부모님이 없어도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근데 인간은 어떤 경우에든 그가 어떤 삶의 포지션을 갖고 있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거룩하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인간이 뭐 지금 3일 동안 나름대로 거룩했지 않습니까? 옷도 빨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온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했어요. 부부 생활도 안 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도무지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됨 앞에, 우리 인간의 죄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심판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그 중보자가 모세이고 아론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19절이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먼저 말을 겁니다. 어떻게 모세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올라오라,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동시에 그래서 그럼 인간을 버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중보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이란 중보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고, 모세와 아론 자체는 사실 뭐 그도 인간인지라 이것들은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좀 길지만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이때의 상황,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충격과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그때의 상황을 히브리서가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팔 소리로 이렇게 임하니까 모두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 자체를 못 견뎠어요. 그래서 그만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도저히 그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건 당연히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죄인 된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해요. 자, 그때 그 상황,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중보자로 세움받았지만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얼마나 웅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성인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그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역대의 모든 역사에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뭐 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23절 2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같이 서 있을 수 있게 되느냐,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천군 천사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합니다.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시내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어기고,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어기고 산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모세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산에 들어온 사람은 돌로 침을 당해 죽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모세의 말도 경고도 우습게 여기면 죽임을 당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땅을 흔들어 버리신대요. 하늘도 흔들어 버리신대요. 왜 그러시냐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왜 흔들어 버리냐면 흔들릴 수 있는 건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견고히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순종한 영혼들이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끝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으니까. 모세의 경고도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실 그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땅만 흔들 뿐이 아니라 하늘도 흔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새벽이라 좀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면 오히려 죽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에이, 나는 예수님 그러면 공로도 안 덧입고 하나님 앞에도 안 설래. 그거는 심판이고요. 그 자체가 심판이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성전이요, 내가 교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삶을 살아내를 거룩한 교회이고 성전인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두려움과 또 떨림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주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저희가 주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 대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여기며 믿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